누가 엄마 SSD 안 써본 줄 알아, 이씨. 안녕하세요, 러덕입니다. 여러분들, SSD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드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이 느려 터진 속도를 보완해서 나온 게 SSD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고성능 하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판매되는 거의 모든 PC에 이 SSD가 들어갈 만큼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기존에는 이렇게 2.5인치 드라이브 형식의 SATA 방식 SSD가 많았다면 몇 년 전부터는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연결 방식의 NVMe, 일명 M.2 SSD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SATA 방식은 SATA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 NVMe 방식은 SATA 방식보다 훨씬 더 대역폭이 넓은 PCI Express 방식을 사용해서 통신이 이루어지죠. 뭔 말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SATA 방식은 빠르고 NVMe, 일명 M.2 방식은 존나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SATA 방식 SSD가 뭐 느리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SATA 방식 SSD도 충분히 빠릅니다. 뭐 물론 영상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특수한 환경이라면 NVMe의 속도가 체감이 되겠죠. 단, 하드와 SATA 방식의 SSD처럼 드라마틱한 성능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NVMe 방식을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요. 당연히 빠르면 좋죠. 하지만 NVMe 방식이 SATA 방식의 SSD에 비해서 가격도 높고 연결 방식의 이유로 인해서 발열도 상당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발열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SSD의 재성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일명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SD 방열판도 구매를 하고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인지 이 속도에 비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SATA 방식의 SSD와 NVMe 방식의 SSD 2종을 한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수들을 소개할게요. 웬디의 3D블루 500기가. 이 녀석은 SATA 방식의 SSD고요. 박스 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삼성 860 에버로 하려다가 삼성 SSD 가격 장난질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웬디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PM981 NVMe SSD입니다. 이 친구는 벌크 방식으로 상당히 시금치스럽네요. 제가 오래전부터 추천해오던 녀석인데요. 벌크라서 뭐라고 하고 병행 수입이라 뭐라고 하고 추천했다가 욕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어느 유명 유튜버가 좋다고 한 다음부터 제가 추천해도 그때부터는 욕 안 먹더라고요. 아이씨, 한타운다. 세 번째는 최근 새로 나온 PM981A NVMe SSD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PM981보다 더 성능이 빠른 신형 SSD로 PM981의 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후속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그런 놈이에요. SATA 방식에 비해서 NVMe 방식은 정말 작네요. 근데 이 작은 녀석이 수치상으로 4배에서 5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PM981과 PM981A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삼성 9 시리즈 SSD의 OEM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능은 9 시리즈 제품들의 버금가지만 가격은 엄청 저렴합니다. 이 정도 스펙의 제품들 중 국내에서 제일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가격도 불과 한 달 전보다 약 10에서 15% 정도 오른 가격이에요. 아니 근데 왜 연말 연초만 되면 부품 가격을 올리고 지랄이야. 짜증나게. 이 녀석이 장점만 있느냐? 한없도 그건 아니에요. 이 녀석은 내수용 삼성 정품이 아니라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5년간 AS 받는 게 아니라 유통사를 통해 1년간만 AS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단점은 없어요. SSD는 초기 불량이 아니면 사실 고장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니다. 읽기 쓰기 속도가 읽기 쓰기 속도가 아니구나. 이 읽기 쓰기 수명이 다 돼가지고 뭐 뒤지는 경우는 있겠네요. 그럼 이제 성능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실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속도 비교입니다. SATA 방식의 웬디 3D블루 500기가 SSD의 속도에 비해서 PM981과 PM981A의 속도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6배 정도 빠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M981보다 PM981A의 쓰기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속도 테스트 시 온도 비교입니다. SATA 방식의 웬디 250기가 제품의 온도는 최대 37도인데 PM981은 최대 61도, PM981A는 최대 63도로 엄청난 온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물론 NVMe SSD들의 방열판을 장착하지 않았다고 해도 온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직접 연결 방식으로 인한 온도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메인보드들마다 M.2 슬롯의 위치들이 달라요. 뭐 그래픽카드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픽카드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단일 파일 복사 속도 비교입니다. 14기가 파일을 이동하는데 PM981은 14.25초가, PM981A는 10.634초가 걸렸고요. 웬디 500기가 SSD는 7배 가까이 긴 1분 16초가 걸렸습니다. 엄청난 속도 차이죠? 네 번째는 다중 파일 복사 속도 비교입니다. 웬디 500기가 SSD는 1분 30초 가까이 걸렸고요. PM981은 15.633초, 우리의 PM981A는 11.717초로 이 웬디보다 무려 9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마지막 압축 테스트 속도 비교입니다. SATA 방식의 웬디 3D블루 제품이 1분 18초, NVMe 방식의 PM981이 32초, 마찬가지로 NVMe 방식의 PM981A가 24초입니다. SATA 방식보다 NVMe 방식의 제품들이 약 두세 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테스트를 확인해 보셨는데요, 저희는 한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환경에서는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순정 상태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M.2 방열판을 사용하신다면 이 두 제품들은 훨씬 더 낮은 온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온도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제품 출시할 때 그냥 방열판을 부착을 해서 나왔을 거예요. 부착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만 나왔다는 건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나는 M.2 방열판이 있어야지 마음이 좀 편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런 거 M.2 방열판 뭐 5,000원에서 한 10,000원 요 사이 정도면 삽니다. 요런 거 하나 추가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어찌되었건 용량이 큰 고해상도에 사진 파일이나 영상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이 NVMe SSD들이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참을성이 X도 없어가지고 게임 1초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이 SATA 방식의 SSD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 얘기하는 얘기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